그런 느낌이었어요. 아, 이거 얼마입니까, 여기가. 너무 하고 싶다. 이게 소원이 100% 그걸... 이루어진다는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 도장. 귀하잖아요, 벼락. 가지려면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. 어? 학생인 현경 씨에겐 큰 금액이었으니까 깎을 수가 없다. 깎지 마라. 한도로 이체가 막히자 직접 현금 인출기까지 데려갔습니다. 와. 고객행위고 구라, 속된 말로 구라고 뻥이고 거짓말이에요. 네, 없죠. 어떠한 일이든 100%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? 호객행위고 구라, 속된 말로 구라고 뻥이고 거짓말이에요. 사람들 나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것이 물론 나쁜 짓입니다. 나쁜 짓인데요. 도둑놈한테 날개를 달아준 게 방송 제작자입니다.